저는 원래는 배우 일을 하다가 쉬다가 다시 이제 작년부터 이제 다시 프로필을 돌리고 단역으로라도 다시 시작하려고. 아, 그러셨구나. 네. 하고 뭐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나 봐요.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갖고 그래도 뭐 평생 직장이니까 뭐. 그렇죠. 네. 네. 뭐 그리고 뭐 내 나이에 파스타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네. 뭐 평생 그냥 즐겁게 일하고 가자. 맞아요. 맞아요. 사실 유튜브는 한 10년 전인가 제 친구가 광고 감독하는 애가 있었는데 걔가 하연아 요리하는 거 좋아하니까 너 요리 한번 자기가 찍어줄 테니까 유튜브 한번 해볼래? 그러는 거야. 와. 그랬더니 나는 그때 너무 하찮은 거예요. 왜냐면 그게 메이저가 아니고 마이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됐어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 사주를 봤는데 유튜브 이런 걸 하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한번 시작을 해볼까 그래서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컨텐츠가 마땅한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요리를 하려고 해도 뭐 요리도 좋아하긴 하지만 뭐 제가 뭐 진짜 요리사처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교훈을 주고자 해도 내가 뭐 머리가 뛰어나고 것도 아니고 화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콘텐츠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편집을 하려고 그러니 머리도 아프고 아 뭐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사주 오실 때 물어보시죠. 뭘 해야 되냐고. 뭐, 얘기 안 해주던가요? 대략 어떤 방향으로 해라. 뭐든지 찍어보래요.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될 거다. 막 그랬는데 아니 그 사주 얘기는 그냥 너무 웃겨가지고 그냥 네. 너무 창피한데 그냥 얘기한 거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뭐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네. 뭐 진짜 짧은 쇼트 같은 거 찍고 싶은데 네. 그런 건 안 되니까 내 꿈이라도 그거라도 하고 싶은데 사실 경제적인 여유가 전혀 없어요. 저는 지금 네. 아무튼 뭐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먹는 걸 되게 좋아했고 좋은 식당도 되게 많이 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혼자서 식당 가서 내가 진짜 뭐 좋은 식당, 나쁜 식당 가서 내가 이건 이거고 뭐 식당의 분위기부터 맛부터 반찬부터 여기에 맞는 술과 뭐 분위기와 종업원들의 친절함, 뭐 깨끗함 뭐 이런 거를 내가 해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 네. 뭐 그런 걸 해볼까. 뭐 여러 가지 생각하면 생각만 너무 많이 하고 생각하고 컨텐츠 또 생각해보고 또 하고 또 편집이랑 또 이런 거 저런 거 다 사서 막 공부하고 하니까는 막 너무 스트레스를 샀어요? 예 샀어요. 이런 거 삼각대도 사고 아 싼 거를 샀어요. 저는 네. 예 이런 카메라도 제 카메라도 저희 돈은 부족해서 다이소에서 세 개 사왔어요. 다이. 아 진짜요? 네. 저는 그걸로 샀어요. 되게 만 얼마짜리 이런 거 샀어요. 맞아요. 네. 그런 거면 되죠. 네, 그런 거 사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아 도대체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누구를 타겟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좀 어린애들을 타겟으로 할 거면은 정말 어설프게 시작하면 안 될 것 같고 요즘 애들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또래 애들을 상대로 해야 될지 그렇다고 해서 어르신들을 상대로는 또 내가 자신이 없고 네. 너무 진짜 너무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예전에 했으면 차라리 이게 좀 우리나라에 팬층이 없었을 때 했으면 차라리 쉬웠을 텐데 그땐 쉬웠겠지. 네. 근데, 뭘 해도 되니까 네. 유튜브가 틀어줄 게 없어서 막 틀어줬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뭘 하려 그래도 그 다음에 뭐 영상도 예쁘게 찍어야 되나 아니면 요리를 해서 그때그때 쇼트로 그냥 해서 뭐 진짜 자취생을 위해서 그냥 밥 숟가락으로 이용해가지고 해서 요리를 해서 그 해외에 있는 사람들 외국인들이 쉽게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그거를 해서 그냥 해외 자막 넣어서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진짜 한복 입고 한복 입고 한번 해볼까. 아니면 막 일단은 막 던져보는 거지. 맞아요. 네. 그럼 그렇게 해볼까? 아니면 뭐 진짜로 이게 돈을 들여서 네. 써서 해야 되나? 근데 요즘 애들이 너무 거치를 중요시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유튜브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전 기록이 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저는 요즘에 블로그를 좀 시작을 한번 해봤어요. 네, 얼마나 됐어요? 이제 다섯 개 올려봤나? 다섯 개? 예. 일수로는 얼마나 됐어요? 한 달 넘었어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정도? 예. 이게 시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게. 인스타도. 네. 인스타를 하게 되면 시간 너무 뺏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실 체력이 카페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체력이 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좀 이 유튜브까지 신경을 쓰니까 갑자기 너무 뭐라 그럴까? 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번아웃이라고 해야 되나? 갑자기 그게 와버리더라고요. 아, 네. 근데 이걸 뛰어넘어야지 제가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기도 아직 하고. 아직 안 올리셨어요? 영상 하나도?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왜냐면 채널을 만드셨어요? 채널 만드는 거 생성을 했어요? 그냥 제 그냥 아, 그 상태? 네, 그 네. 상태. 네. 그리고 아직 안 했고. 진짜 뭐부터 걱정이 되냐면 채널 명부터 걱정이 돼요. 왜냐면 요즘 애들하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채널 명부터 너무 촌스럽게 지으면 네. 다가오지 않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요즘에 제가 영적으로 네. 막 이렇게 내적인 수행도 하고 싶어가지고 아니 그런 거는 제가 그거는 개인적으로요. 이걸 예, 예, 아,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아, 지구 여행자 이런 걸 한번 그냥 그래서 정말 여행도 하고 저는 처음에는 이 세계 여행자라는 네임을 쓰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세계를 여행을 하러 온 거예요. 이 지구라는 곳을 그래가지고 이 세계 여행을 와서 제가 이렇게 한국에서 한국 요리도 하고 한국 식당도 가서 리뷰도 하고 한국 다른 나라 여행도 가보고 뭐 이런 거를 그냥 정해지지 않은 콘텐츠를 다 올리려고 그랬어요. 이게 맞는 건지. 그래서 아 이게 나을까? 아니면 차라리 나이가 이제 50이 다 돼가니까 그래 50이 다 돼가니까 명품계 에르메스의 명품 중에 에르메스가 명품이잖아요. 명품 중에 명품 에르메스처럼 늙자 그래갖고 에르 언니라고 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었어요. 지금 그것부터가 저는 지금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영적 수행 얘기는 저도 동의하는 게 저도 네.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네. 저에서 400년 전에 내려왔잖아요. 누가요? 저 이름이 김수현이잖아요. 김수현 씨요? 현. 현. 아. 300년 전에 좀 이따 또 올라가야 돼요. 아, 예, 예. 정정신 어디 있어요? 에러 언니. 아, 근데 그것만 지금 몇 달째 하고 있어요. 이름부터. 네. 네. 너무 지금 번아웃이에요. 몇 달째예요, 지금 현재? 이게 3개월 됐나? 한 3, 4개월째 지금 이거랑 네. 이거 사고 이거 알아보고 공부하고 네. 이거 몇 달째 욕. 근데 사주에서 왜 유튜브 하래요? 제가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배우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저는 한 십몇 년 했죠? 십몇 년 정도? 네. 그전에는 뭐 어떤 쪽? 아니요, 어렸을 때 하고 쉬었다가 지금 아... 다시 이제 하는 거예요. 아역배우부터 출발하셨어요? 아니요. 아, 성인부터? 네. 제가 들으면 아는 거 많을까요? 아니요, 저는 단역이에요. 단역으로? 네. 항상 저 때는 제가 좀 그런 거에 좀 못해가지고 사람들 상대를 좀 못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좀 꺾였어요. 그게 좀 제가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다 여기 다 되면 들어가기로 다 되어 있으면 꼭 꺾여요. 그게 뭐 제가 그냥 쉬었어요. 그러다가 좀 헤어지면서 제가 작년부터 재작년 이렇게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연기 공부 다시 시작하고 그렇죠. 네. 아 배우 생활에 도움이 돼서. 네. 이 점심 유용한데요? 한 군데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세 군데 봤는데 네. 사주를 두 군데 보고 한 군데 신점을 바로 신보만 봤는데 다 배우로서는 나중에 늦게 성공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한 군데서는 오랫동안 사주를 보신 분 말고 부산에서 젊으신 분이 있는데 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유튜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잘 본지 안 본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저도 지금
왜냐면 강화에서 일을 하잖아. 어쨌든 제가 지금 먹고 사는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먹고 사는 일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제가. 근데 뭐 강화는 어찌됐든 좀 멀잖아요. 네. 뭐니까 제가 오디션 보고 이러는 게 약간 꺼리낌 때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제 2의 직업을 어찌됐든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부업 거리를 찾다 보니 뭐 블로그나 뭐 이런 거를 보니까, 네. 그래서 유튜브로 제가 좀 눈을 돌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예. 지금 환경에서 찍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요리나 뭐 식당 뭐 이런 정도겠죠. 지금 환경은 요리랑 식당? 네. 유튜브 공부는 좀 하셨어요? 그 편집이나 이런 그 무료 강의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보셨어요? 네, 편집 같은 거 좀 보고요. 뭐 해보기도 하고 뭐 해봤는데 막 짜잔한 뭐 편집 막 그렇게 화려하게는 해보진 않아요. 화려하게 할 필요 없어요 요즘. 그렇게 해봤고, 진짜 하려면 막 자막 넣고 이런 것까지는 해봤는데 외국어 자막이나 이런 건 아직 안 해봤고요. 자막도 너무 쉽고. 네. 이 정도면 됐고요. 근데 촌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만들어봤는데. 뭐가 촌스러워? 네, 제가 자막 넣고 이러는 게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우리보다 촌스러워요? 우리 되게 촌스러웠네. 그거는 여기는 어차피 상담이잖아요. 그러면 약간 등 떠밀려서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유튜브로. 약간 그러면 아니, 아유 좀 자신이 없어요 사실. 하고는 싶은데 사실 자신이 없어요 지금. 왜 자신이 없는지 아세요? 몰라요. 안정해서 그런지. 네. 그렇지 안정해서. 네. 예, 정해졌으면 자신이 있을 건데. 보세요. 명품 에르메스 쪽 이런 일을 할까? 한국에서 리뷰, 뭐 다른 나라 영적 수행으로는 지구 여행자로 이세계 여행자 치고 한국에서 리뷰하는, 한국에서 그거나 다른 나라 리뷰하는 걸 할까? 영적 수행자의 개념에서. 채널명을 촌스럽게 지으면 보는 애들이 안 좋아하지 않을까? 아직 안 했는데. 카페 일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번아웃된 것 같아. 계속 고민만 하니까. 그 돈을 들여서 편집해야 하나? 근데 지금 뭐 돈이 여유있는 건 아닌데 이 정도는 낼 수는 있고.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한복 입고 해볼까? 영상에 뭐 요리 소치, 밥 숟가락 같은 거 넣어서 해외 상대로 밥 해보는 거 도와줄까? 어르신 상대하는 거는 뭐 이런 건 좀 자신이 없고. 옛날에 했다면 훨씬 쉬웠을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 어린이 타겟을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주식 투자 하긴 하는데 크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전문가는 아니고, 먹는 건 좋아하고 좋은 식당 막 분위기 술 친절한 하려니 내가 시간이 남지는 않고, 이거 막 자유롭게 다닐 수는 없잖아요. 요리하는 건 좋아하는데 할 수 있는데 요리를 뚜렷이 할 만한 게 안 보이고, 내가 말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교훈을 주거나 내가 화술이 좋다고 생각하진 않고, 편집도 이제 시작이고 뭐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뚜렷이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거 지금 이거 종류 되게 많잖아요. 이거 네. 딱 하나가 이거 뭐 할지 몰라서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번아웃이 온 것 같은데, 번아웃 딱 하나거든요. 네. 이거 해결하는 거? 네. 뭐 할지 정해지면. 그리고 뚜렷이 잘하는 게 없어요. 이 나이에 잘하는 게 없어. 술은 잘 드세요? 술은 좋아해. 그러면 이게 다예요. 오늘 고민, 유튜브 고민이신 거죠? 네. 일단 뭐 해야지 구독자를 늘려요. 어떻게 늘려요? 그렇게 될 텐데 방향성 이런 것도 솔직히 저한테는 출발하고 나면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고민이 멈춰지거든요. 네. 여행을 갈 때 전날 뭐 준비됐나 뭐 했나 뭐 챙겼나 뭐 했나 다 하다가 여행 출발할 때 좀 까먹을 거 없나고 돌아보는데, 비행기에 탁 탑승한 순간 그 전에 준비하는 고민은 아무것도 없어지나요? 입고 놓고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탑승해야 되거든요. 네. 영상 올려서. 탑승하려면 정해야 되잖아요. 네. 뭔지. 뭔지 정하죠, 오늘? 좀 뭐가 좋을지. 뭐가 좋냐면 일단 시작하는 게 좋아요. 네. 근데 네. 우리 이거 막연하게 이 되게 많은 고민 중에서 갈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목표치가 있잖아요. 네. 배우 생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네. 배우 생활에 도움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 생각했던 것 중에 어떤 게 지금 배우 생활에 도움이 되는 유튜브일까? 주식은 아니고. 네. 먹는 거 좋아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먹방에 유튜버들이 많이 지금 방송에 나가니까. 네. 뭐가 됐든지. 편집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화술? 화술. 또 뭐 교훈 쪽은 아니에요, 방송은.
맞죠? 네. 기호를 말해주는 건 말을 잘하는 건 맞는 것 같고 요리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 상대 아니고 어르신 상대하는 거는 글쎄 모르겠어요. 또 물음표. 영상이 요리 셔츠, 밥 숟가락 이것도 물음표.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한복 입고 던져본 자도 물음표 가능성 있고 돈 들어서 편집해야 되나는 뭐 정해지면 하면 되는 거니까. 카페셜 번아웃 최남용부터 촌스럽게 지우면 안 된다. 이거는 정해지면 세련되게 지우면 되니까 요즘 뭐 그게 요금인도 아니고 고민 되게 많이 없어졌는데 좁혀 들어온 게 뭐냐면 요리 그 어르신 상대 아니지만 배우 생활하기 위해 도움되는 거라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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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어르신 상대냐면 예. 지금 시니어들이 늘어나는 시대니까 지금 예. 나는 안 그래도 뒤에 내가 예. 뜰 수가 있으니 그건 어르신들한테 친절한 모습은 지금 괜찮을 거라는 거죠. 요리 수치로 요리하는 거를 배워주는 요즘은 요리에 도움 주는 사람도 쉽게 요리할 수 있게 이걸 한복을 입고 있었고 그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남은 게 여기서 주식 투자는 도움이 안 되니까 좋은 식당 찾아다니는 거는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약간 느낌이 약간 음식의 중심이 음식 채널이 많으니까 요리, 어르신 상대, 요리 수치 좋은 식당 다 음식 쪽인데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배우 생활을 현재 할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에서 늘어나는 게 이쪽이에요.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쇼츠가 그 뭐지 뭐 짧은 대본이라든지 막 이런 거는 제일 하고 싶은데 그거는 아직 뭐 짧은 대본은 뭐예요? 그런 유튜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드라마 같은 거 그거는 아직은 먼 얘기인 거 혼자서 같아요. 모노 드라마로. 그런 몇 명이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노드라마로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 먼저 교회에서 모노드라마 한 적 있는데 문화기관 때. 예. 되게 웃기긴 하겠다, 그렇죠? 네, 그게 재밌기도 하겠다. 혼자서 그냥 드라마를 하는 것도 쓸쓸하잖아. 짧은 대본 연기. 우리가 그런데 결국에는 이것만 할 게 아니라 이 흐름이 나중에 배우에 도움이 돼야 된다. 배우에 도움되는 방법은 이걸 업력 쌓아가는 거지만 이걸 구독자 좀 많아지면서 사람들한테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근데 아까 어르신 상대하는 일은 어렵다고 하셨어요. 자신이 없고 그 어르신들이 저를 좀 페이스가 어른들이 싫어하는 얼굴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안 좋은 어른들을 만났나? 아니 뭘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콘텐츠가 저는 그렇게 뭐 이렇게 생각도 해봤는데 어르신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요. 세대 갈등? 세대 갈등이 있어서 그것도 좀 생각했는데 어르신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막 그 교육하는 그런 영상? 배우 생활 계속 해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네. 이게 유튜브에서 떠도 배우 아니에요? 뭐 그러겠죠. 이거 배우 생활 하려고 보니까 내 카테고리가 네. 줄어드는 것 같아서 네. 뭐 배우로 방송 여러 번 나가는 거나 여기서 100만 유튜버 되는 거나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요즘. 예. 유튜버 뜨는 게 더 난다 요즘은. 요즘은 브라운관을 유튜버들이 다 치우고 있잖아요 요즘. 예. 배우들이 안 하고 배우들은 유튜브로 나오고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양쪽에 그 방송에 다 나오게 되죠. 예. 그러면 이 배우라는 거는 유명인이 돼야 된다고 고쳐놓게야. 예, 맞아요. 그러고 예. 팔방미인인 거고 예. 그런 예. 식으로 해서 제 인지도를 쌓으라는 의도인 것 같아요. 예, 유명인이 되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유명인이 되려면 술 얼마나 드세요? 아 그렇게 많이 먹는 술 잔 병? 좋아는 하는데요. 많이는 못 먹어요. 많이 마시는 건가요? 술 얼마마다 한 번씩 드세요? 매일? 이틀에 한 번? 요즘에는 자기 전에 맥주 한 캔, 두 캔 먹고 자요. 요즘에 혼술하는 여자들 그거 많이 찍더라고요. 네.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못하겠어요? 아니요. 괜찮죠. 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요리하시고. 예. 혼술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별로 없어요. 나가서 사 먹는 거지. 아 그래요? 내가 할 요리를 만들어서 혼술하는 예. 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제 방을 좀 꾸며야 돼요. 지금 침대 하나 있고 되게 지금 남의 집이라서 되게 허접하긴 해요. 집이. 그래서 그럼 상관없는데. 예. 그래서 조금만 꾸미면 될 것 같아요. 살짝 한번 구조만 바꾸거나 각도만 바꿔도 왜냐면 이쁜 예. 집에서 하면 연출한 것 같고요. 예. 사람 사는 모습 그냥 그대로에서 해서 각도 보이는 게 오히려 낫거든요. 아. 여기서 찍는 것보다 저 밖에서 찍는 게 친근감 더 가니까. 아.
이 사람한테 친근감이 가야지 요즘은 팬심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좁혀 놓고서 술 얘기 자꾸 여쭤보는 거 눈치채셨겠지만 네. 요리하고 술이에요. 술을 많이 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고 그냥 이거에 보람되게 술 한 잔 딱 하는 거. 그러면 제가 뭐 AS 그 뭐지? ASMR. 예, 그거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먹는 거를 띄워놓고서 그냥 다른 자막들을 그냥 뭐 제가 오늘 하루 느꼈던 거나 아니면 다른 뭐 요즘에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뭐 브이로그 같이 그런 식으로 브이로그는 아니고요. 뭐 오늘은요 뭐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뭐 이런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필요 없어요. 스토리에는 들어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스토리가 꼬이면 스토리가 나오면 얘기만 뭐 댓글이나 이런 거만 늘어내시고 이제 이거보다도 정하자는 거죠. 요즘 여자분들이 이제 그 혼술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일단 우리는 요리 플러스 혼술로 가자는 거죠. 먹방 혼술이 아니라 내가 먹는데 요리 플러스 먹방 플러스 혼술 플러스 혼술 내가 하는 요리를 먹는 거 해서 요리해서 혼술 내 소리를 녹음을 할까요? 내가 하는 말을 하지 말죠. 하지 말고 먹는 동안에요? 다 그냥 요리할 때 요리 소리 그냥 그대로 툭툭 소리 나는 거 집어넣고 그냥 먹고 그 혼술 한 잔 하는 거 캬 소리라든지 따각따각 소리는 그대로 녹음하고 나 말을 안 하고 차라리 여기 요리할 때 이 재료는 뭐로 쓰고 뭐로 쓰고를 자막으로 넣어버리죠. 자동자막으로 뭐로 지금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요 저쪽 아무 소리 그리고 음악 깔고 BGM 깔고 음악으로 선택해서 이렇게 되면 이 자동자막 달았잖아요. 네. 영어로 자막기에 넣으면은 영어 번역 콘서트를 자막기에 올리면 영어도 나오니까 BGM 깔았으니 글러버리고 해외 나라 거 설정해놓고 설정 태그에다가 나라 집어넣으면 한국에서 먹방하는 거, 술 먹방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은데 한국의 술 먹방은 그냥 여차하면 뭐 대화하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일단은 얘는 내가 요리를 해서 해외 사람들이 한국 요리나 음식이 요즘 관심이 많으니까 그것도 직접 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이걸 앉아서 내가 먹는 거죠. 먹는데 술도 한 잔 다섯 개잖아요. 내가 말이 안 들어가고 음악이 깔렸고 내 행동하는 거, 내 모습은 뭐 다 나오는 거 요리도 나오고 이것도 나오고 사람들이 그냥 지켜보게 만들고 앉아서 딱 먹고 근데 내 말 대신에 그냥 밑에 자막으로 내 말이 지나가고 내가 이건 오늘은 이랬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음식을 만들었고 지금 이래서 이제 이거 오는데 아 이 지금 이게 이 반찬 이 이거 오늘 맛은 좀 어때요? 이런 식으로 자막으로만 나와요. 음악 BGM 깔렸고 그러면 캬 한잔 하고서 그냥 끝내는 거. 이러면 한국이건 해외건 다 나오고 내가 말 자체로 내 목소리가 나오진 않는데 음식 할 때 그냥 아이쿠 뭐 이러고 나와요. 아, 막 이런 소리까지는 만들어요. 참, 괜찮다. 막, 이런 감탄사 정도만 들어가게 만든다면. 아, 맛있다. 예. 그래도 되죠. 그 정도? 살짝 감탄사만 들어간다면 촬영도 쉬울 거고, 편집 잘라넣기도 쉽고, 자본과 자동자본 넣으면 쉬울 건데, 이러면 영상 올리기가 쉽거든요. 근데 오늘 어떤 이쁜 음식을 할까 하지 말고, 그냥 오늘 먹을 음식을 편하게. 그리고 매일 찍을 생각하지 말고 부담 안 되게 탁탁해서 일주일에 한 두 개 정도씩 꾸준히 올라가요. 그래서 국내 해외까지 다 연결하면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촬영도 제가, 괜찮고 생각했던 거 나도 배우고 내가 배우는데다가 내 얼굴 나오는 요리도 하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이 구독자 수 늘어나는데 해외까지 늘어나고 이러면 이러다가 구독자 어느 정도 되면 그때 이제 목소리 좀 들어가거나 목소리를 그때 슬슬 조금씩 목소리를 들여보내서 상황이나 이런 것도 좀 알려주고 왜냐면 그때 목소리가 들어가도 영상이 익숙해지면 BGM 깔렸고 해외 여는데 전혀 문제없고 자막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을 거니까 이때는 목소리를 바로 내도 되고 영상 다 해놓고 자막 단 다음에 뒤에서 그냥 녹음을 추가로 넣어도 되고 근데 제가 이거 했으면 하는 게 요즘 젊은 애들은 하거든요 20, 30대는 근데 지금 시니어로 넘어가기 전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40대 후반에서 40대 후반을 시작해서 50대에 요리하면서 먹방하는 유튜버로 경쟁력은 있을 것 같거든요. 화장하고 해요? 네, 화장하고 하세요. 꾸미고 편하게 하셔도 어느 사람 편하게 해도 되는데 그냥 화장하고 하세요. 아무래도 외모가 최대한 내가 그냥 방송에 나왔다 생각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화장을 하시는 게 맞겠어요.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건 털털한 모습을 보여줄 게 아니라
내가 배우로서의 삶이 결국엔 스토리가 나오게 할 거잖아요. 네. 네. 거기다가 그걸 넣으면 되겠네요. 뭐 배우 일상처럼 일이 없을 때 요리해서 먹방하고 온쇼라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을까요? 스토리텔링이 되겠는데. 젊을 때 이렇게 했었고 다시 배우가 됐는데 정보라는 거가. 그러면 가끔씩은 제가 식당 가서 하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식당 가서 오늘은 음식 가기 자막에 나오는 건 오늘 음식 가기 귀찮아서 어디 나왔어요. 이 음식 게 그래야지 나중에 브랜드 협찬도 들어오겠지 식당. 가끔씩은 여행 가서도 여행 가서 먹어도 되고. 네, 내가 그러니까 이 요리를 꼭 내가 해야 되는 건 아니지. 평상시엔 요리를 하고 아 내가 했던 것보다 이게 맛있네요. 어, 이 부분은 나도 할 수 있겠네.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라고 자막이 지나가는 거죠. 아 좋네요. 네. 네. 그러면 지금 내 상황에서 내 여건에서 지금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여행 가서도 할 수 있고 영상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고 또 나를 알리는 거잖아요. 댓글에 뭐 악플이 뭐니 나올 건데 그러면 뭐 숨김 처리하든 두든 뭐 상관없이 원래 배우가 뭐를 하면 무슨 얘기 다 나오잖아요. 이상한 애들 많아요. 그런 건 그냥 즐기세요. 즐기거나 숨김 처리. 저는 그거 상관없어요. 네, 그런 거 받아가시면 되고. 이랬을 때 지금 이제 가시면 이제 고민이 남은 게 일단은 채널명 고민 나왔고 타대어 먹는 거 좋아하니까 좋은 식당 밥 분위기 술 친절함 다 되고요. 이 얘기도 중간중간에 자막에다 넣을 수 있으니까 혹시 그래서 말은 나중에 슬슬 나오면 되니까 처음에는 그냥 자막으로만 가고 쉽게 요리할 수 있게 한복 입고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네요. 섞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채널명 정하면 되네요. 에르 언니까지 에르 언니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 음식 채널이라고 음식을 얘기할 필요 없고 내가 요리하고 내가 사 먹기도 하고 내가 먹방도 하는데다가 내가 혼술도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여기다 여행을 붙일 수도 있고 맛집 평가도 붙일 수 있고 그럼 내가 지금 가려는 게 에르 언니면 근데 이게 에르 언니 처음에 뭐예요?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야? 할 건데 훗날에 내가 구독자가 많아지면 점점 에르 언니가 되고 방송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부르게 에르 언니 에르 언니 그것도 에로 배우 이런 거로 헷갈려하는 애들도 있을 건데 그것도 바이럴 마케팅이 되겠네. 아 에로 언니. 네, 그 에로 언니로 착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괜찮죠. 요즘은 다각도로 알려지는 게 좋으니까. 에로 언니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아까 먹방 관련된 뭐로 자꾸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거 먹방 채널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내가 콘텐츠를 더할 때 후에 패션 쪽으로 슬슬 보여줄 수 있죠. 뭐 이번에는 음식보다 옷이 더 괜찮아 보이네요. 뭐 이런 얘기를 나오게 내가 슬슬 방향을 끌어갈 수 있게. 네. 자신감을 주시네요. 계속. 그러고 나중에 여기에서 오디션 같은 거 보러 갈 때 살짝 오늘 오디션 가는데 그 앞에 식당에서 뭘 먹었어요. 그래서 꾸미고 나갔던 그런 것들도 좀 해주면 되고 그러니까 나를 살짝 섞어 넣으세요. 아, 네.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오디션 빨리 들어갔으면 좋겠다. 에르메스 같은 한땀한땀내 삶을 살고 싶은 언니. 그렇게 살고 싶어서. 이런 언니가 좋을 것 같아. 남자들한테도 난 남자 타겟 아니야 라는 걸로 약간 튕기는 모습도 있는데다가 나하고 동질감 느끼는 여자들도 되게 많고 여자들한테는 이런 모습이 남자들이 저기 시골에 어디 가서 사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사는 거랑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고 해방.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요긴데 음식점 가서 먹어도 되고 해서 먹어도 되고 먹방 그럼 이제 40대 후반의 먹방인데 좀 있으면 50대 먹방에 몇 인방 안에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왜 이거를 제가 이제 이걸 넣지 말고 요리하는 거랑 먹는 거랑 하냐면 그전에 애들 말하면서 먹었는데 말 안 하고 그냥 씹는 모습 먹는 모습 이런 것만 하는 애들이 글로벌 나갈 때 훨씬 더 유리했거든요. 음식 먹는 거 한국 음식에 대해서 밑에 영문 자막이나 이런 거 붙어있는 상태에서 이걸 먹고 술 한잔 하는 걸 마무리해도 글로벌에서 구독자 득수 빠를 것 같아서 한국만으로는 속도가 되게 많이 느릴 수 있어요. 일만 가는데 뭐 한 6개월에서 1년 걸릴 수 있는데 해외까지 열어놓고 그리고 또 이거 요리하는 쇼츠 만들고 먹는 쇼츠 만들고 근데 처음부터 요리만 보이지 말고 출연하셔야 돼요. 이제 중간에 요리를 할 때 사람이 출연을 안 하면 요리 도중에 나오면은 이탈하고요. 처음에 사람이 나오면서 동시에 요리가 들어가면 이탈하지 않아요. 이제 이 사람이 하는구나. 일단은 그냥 고민 말고 막 찍어보세요. 이렇게도 올려보고 저렇게도 올려보고 바꿔보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값으로 가야지. 배우는 이 부캐가 뜨면 뜰수록 배우 생활의 가능성은 높아지는데 이 안에서 스스로가 배우가 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보세요. 그냥 요즘 술 먹으면서 먹방하는 여자들 좀 있던 데가 아니고
나는 찌양인데 열네 살 더 먹은 찌양이야. 이걸 우리 세계에 그거로 나는 배우 출신이고 그래도 뭐하는 여자야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것도 정보를 하다가 나 뭐하는 여자인지 써놔요. 네. 그냥 정보를 하다가 길잖게 써놓는 거죠. 그러고 들어가면 된 것 같은데요. 이게. 네. 혹시 누락된 거 있을까요? 그냥 좀 선명해진 것 같고요. 예, 어차피 뭐 시작하면 네. 긴 시간 싸움이니까 이렇게 시작하셔서 올라가시는 거 보면 한번 네. 볼게요. 대신 시작이 되게 중요하니까 70-80점짜리 영상 올라간 거보다요. 10점짜리 먼저 올라간 게 좋아요. 그 다음에 20점 되고 30점 되니까 꼭 먼저 스타트. 근데 테이블도 앉은뱅이 테이블이다 알지? 앉은뱅이 테이블? 어? 예, 거기서 하잖아요. 앉은뱅이 테이블에서 찍지 않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거구나? 집인데? 예, 앉은뱅이 테이블밖에 못할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 예, 예. 약간 이러면 가정집 같고 그거 있으면 진짜 혼자 먹는 것 같으니까 예,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가시는 게 맞겠어요. 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아유.